현재 일본 언론은 한국 회사가 도저히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가 일본에 재진출을 시사했다면서 뭔가 이슈가 될 일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진출을 공식 밝힌 바 없습니다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일본 재진출설이 돌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는 6월경에 다시 일본의 공식 트위터를 개설했는데 이는 부진했던 일본 시장 문을 다시 두드린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왜 도대체 지금 일본에 가는가라는 의문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은 일본에서 잘 통하지 않거나 큰 고생을 하게 된다는 통계가 버젓이 있는 데다가 현대자동차는 일본에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철수했고 일본만큼은 재진출이 어렵지 않겠냐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골모지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한일 간에 그 어느 때보다 외교관계가 좋지 않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언론은 현대차의 진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합니다. 물론 그들도 현대차의 일본 판매량이 매우 형편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비판하는 것이겠죠. 일본의 데일리신문은 현대차가 일본에 다시 입점하기로 했다며 이에 관해 상세히 보도합니다. 일단은 현대자동차는 최근 놀랄만한 성과를 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표된 품질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의 제네시스의 경우 품질 1위를 기록했고 현대차와 관련이 깊은 한국의 기아차도 테롤라이트 등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소개를 하며 일본 시장도 이제 다시 진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산업 중에 가장 핵심은 자동차이며 자부심 역시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급 차종을 빼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의 차량이 일본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포드를 본 적이 있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만 팔리지를 않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협상을 할 때에도 일본 자동차를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양보했을 정도로 일본의 핵심이자 한국의 반도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국가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테슬라가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긴 했습니다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도요타가 오랜 기간 시가총액 1위를 고수하며 품질로 승부한다는 렉서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자부심은 쉽게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곧 논조를 바꾸며 현대차를 비판하는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는데요. 약간은 조롱에 가까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불매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현대자동차가 다시 일본 문을 두드린다라는 식으로 일본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까지 자세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매운동을 해서 일본 기업을 몰아내지만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으며 품질이 우수하다면 한국차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굳이 불매를 안 해도 현대차는 철수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현대차는 각종 리콜에 직면하고 있으며 품질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GV80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례인 주차 후 드라이브 기어를 넣었을 때 후진하는 현상을 예로 들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국의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어 유명해진 리어램프 비대칭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QC 수준이면 벤츠나 BMW 판매량을 능가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리콜하느라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내비게이션 방전, 스마트 주차 보조 이상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현대에서 프리미엄이라고 나온 제네시스조차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한국차라는 편견으로 가득해 의심받는 일본에서 과연 성공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미국의 JD파워에서 품질 1위를 기록한들 구입한 신차가 이렇게 무상 수리를 많이 받아서야 일본 재진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조차 일본에 진출해봤자 자존심만 상하고 조롱당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재진출하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일본 철수 후 10년간 현대자동차는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며 기술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일본 진출의 중심은 수소 차량이기 때문에 현대는 전략적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2019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 판매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수소차는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라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수소차 분야에서 앞서 있는 현대차는 선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더 앞서가는 전략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분야의 테슬라와 같이 미래 먹거리인 수소차 분야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일본 시장은 현대차가 가장 수소 인프라를 테스트할 만한 곳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당국이 도쿄올림픽을 계획하며 추구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수소사회를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명문화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수소사회 쇼케이스를 명시하면서 앞으로 일본이 친환경 에너지의 미래를 펼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2020년까지 수소 충전소만 160개소, 수소 전기차 4만여 대 도입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위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예상과는 다른 수소차 판매의 부진을 비롯해서 각종 예산 집행 문제 등으로 인해서 2020년 현재 온전하게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에 비해 수소 충전소가 풍부하며 도요타 역시 수소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차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몇 안 되는 나라로 시장성을 엿보기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수소차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라면 현대차 구매를 고려할 소비자층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7천만 원에 육박하는 넥소를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 절반 가격의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완판되며 인기가 많았던 만큼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보조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소비자 선택 시 현재 도요타와 혼다의 수소차는 쿠페형 세단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넥소와 같은 SUV가 없어 옵션이 한 가지 더 생기는 점도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소비자들을 좀 더 흔들어 놓을 핵심 사안은 현대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매체 아우토모토는 현대 수소차 넥소가 동급 차종인 벤츠 GLC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6개 평가 부분에서 5개 부분이 독일의 쿠페형 SUV인 GLC 수소차를 앞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 규제 때문에 유럽연합은 수소차에 주목하던 차에 현대가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벤츠보다도 앞선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호평하며 일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하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현대의 자율주행이나 안전사양 등도 도요타의 수소차인 미라이를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슷비슷한 내연기관 차량에서 압도적으로 일본 차량이 지지를 받았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친환경 분야에서 인정받는 현대차도 일본 정부의 수소사회 드라이브 정책과 더불어 일종의 묻어가는 효과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대차의 일본 진출은 지금까지 고전했던 양상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 내연기관의 주 모델은 소나타 그랜저 등이었는데 소형차 선호도가 높은 일본에서 인기가 없는 것은 일면 당연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차를 소유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차고지를 비롯한 복잡한 제도는 선뜻 국산차보다 수입차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더 없었기 때문에 일부 하이엔드 유럽차를 빼고는 고전이 된 것이죠. 한편 일본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이 없다는 것도 진출해 볼만한 이유가 됩니다. 현재 수소차는 일본에서 준비된 인프라 대비 판매량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과거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는 뒤로하고 어느 정도 시장을 파악한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출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급해주는 보조금을 비롯 한국보다 다소 앞서 있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 시장에서 통하는지 테스트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외의 수요가 발생하고 잘 된다면 일본에서 친환경 부분에서 작은 포션이라도 확보하며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공격적으로 일본 마케팅을 펼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매년 20조 원의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한국은 수출 규제가 1년이 지난 지금 작년과 비교해 비율상 크게 대일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이제는 한국도 일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앞선 부분은 수출해서 적자 폭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것이죠. 매월 2조 원 가까이 일본에 헌납하는 무역 적조 현상을 현대차 같은 기술 기업이 점유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차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현대가 전략적으로 일본 및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차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일본에 재진출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올 6월 일본 공식 트위터를 개설한 이후에 여전히 현대자동차 일본 재진출설은 탄력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외교 상황이나 반한 감정을 뛰어넘는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지 않겠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최근 일본이 입국 제한 조치에 있어서 일본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나라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5일 도쿄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의 극심한 확산과 함께 일본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하는 헤이트 스피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수도권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에 위치한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와 유치부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일본 전역에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사이타마시에서는 마스크 비축분 24만 장을 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방과후 교실 등에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이타마 조선 유치원도 배포 대상에 포함시킬지 갈등이 시작됐고 일부 사람들이 일본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를 통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죠. 물론 어느 나라에나 외부인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케이스처럼 몇 해에 걸쳐 주기적으로 이러한 공개적인 헤이트 스피치가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차별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일본의 현 실정입니다. 한편 차별 문제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준 장본인 미국 당국에서는 지난 8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시행했던 병력 이동 제한 조치를 미국 내 39개 지역과 해외에서는 영국, 독일, 벨기에, 바레인, 일본 등 5개국에 한해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병력 이동 제한 조기 해제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됐는데 해당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늘고 주한 미군에서도 감염 확산이 발생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일본을 비롯한 5개의 국가 모두 한국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데 지난 22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공문에 따르면 명단에 포함된 5개의 국가는 자택 대피 명령 또는 여행 제한 해제, 최근 14일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며 녹색 지대로 분류해 병력 이동 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한국 내 병력 이동이 여전히 제한돼 오히려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다만 앞서 언급한 5개국이 녹색 지대로 분류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특히 6월 말 대확산의 우려가 나오는 일본은 말이죠. 지난 9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 가부키초에 위치한 한 호스트클럽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 영업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다가 마찬가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20대 남성은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업소 사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건강하면 괜찮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 업소를 다녀간 수많은 손님과 직원들이 줄줄이 감염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야스다 지로 일본 나가사키대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서 코로나19 사태 재유행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어 잘못하면 6월 말에는 대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판단과는 다르게 일본의 코로나19 사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바로 일본의 심각한 역사 왜곡과 이를 가르치는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처럼 몇 달간 철저한 대응 조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일본의 심각한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골이 더 깊어져 구제불능이 되겠죠.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난 9일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말 각국의 18세 이상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인은 응답자의 81%가 수긍할 수 없다고 답한 반면 일본인은 응답자의 79%가 일본 정부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죠. 이는 단순히 애국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역사 교육의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근본부터 바로잡아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서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한국의 반크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일본의 심각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11개의 국제 청원을 올리고 있는데 도쿄올림픽 전범기 사용 금지, 일본 방사능 문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등이 이에 해당하죠. 참고로 change.org는 전 세계에서 약 3억 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청원 사이트인데 현재까지 반크의 국제 청원에 총 10만여 명의 네티즌이 서명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반크는 세계 곳곳에 독도, 동해 등 한국을 바로 알리고자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반크에서 제공하는 한국 홍보 자료도 함께 보내는 효과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깜짝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기태 반크 단장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 한국